짜증나. 뭐가? 너 때문에 죽어라 노력해서 여기로 편입까지 했는데 맨날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재밌지 않아? 그야 재미없는 건 아닌데. 아닌데 뭐? 다 너가 문제야. 내가? 처음부터 구해줘가지고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진짜 싫어. 주연아 자꾸 주어를 빼고. 좋아한다고 너. 세상에. 맨날 애들이랑 다 같이 있다가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 무슨 일 있어? 네? 아니요. 그래, 이건 기회야. 생각해보면 3년 만에 단둘이 있는 거잖아. 오빠. 응?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 친한 동생? 알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 오빠 좋아해요. 고마워. 고맙다니. 고백을 그냥 납득해버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 싫다. 어? 오빠 진짜 싫다고요. 우유부단하고 최악이에요. 그래. 오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왜? 이러니까 더 싫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니까 최악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맙소사! 지혜야, 오빠 걷기 힘들다. 그래도 넌 내 동생이야. 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지? 뭐 하긴 좀 이상한 사람이라 해도 너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 않을까? 뭐라고 쓴 거야? 하나님 세상에 맙소사! 넌 세금 세배로 안 되겠다. 우리나라 국가에선 네가 혼자 다 내. 아 심각하다. 심각해서 뭐 어쩔 건데? 네가 제대로 거절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거절은 예전에 다 했어. 뭐? 넌 예전에 거절 다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게 너의 착함에서 오는 건 알겠는데. 착한 게 꼭 선은 아니야.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너. 악? 너는 지혜랑 유나랑 주연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혜는 동생이고 유나는 동생 친구이자 친한 동생이고 주연이는 친구고. 그냥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 좋지 않아? 즐겁고 평화롭잖아. 뭐 재미는 있지. 근데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을 보는 기분이야. 얜 아까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정신은 못 차리네. 야 계속 12월 거면 집에 가라. 자꾸 사람들이 뇌절에 뇌절은 예술이다 뭐다 하니까 너무 오래 끌었어. 이제 선택할 때가 됐어. 선택?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친구하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는 건 이제 무리다.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너가 가장 마음이 가는 쪽. 동생 친구건 친구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복 동생이건 이런 쓸데기 없는 설정 신경 쓰지 마. 선택을 하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이야. 알았어. 모쏠이 무슨 삼각 아니 사각 아니다. 제가 이해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야 김동혁, 오늘은 웬일로 혼자 다녀? 여사친들은? 제가 오늘 기분이 좀 별로거든요. 놀리실 거면 다음에 하시죠. 싫은데? 너 혼자 있을 때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생각엔 누구 한 명을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얼굴을 하고 혼자 우중충하게 걷는데 어떻게 몰라? 우중충하게. 난 널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별 볼 일 없는 주인공을 근사한 히로인들이 좋아하는 게 납득되도록 어떻게 시청자들을 설득시키는 줄 알아? 설득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성향 멜로라면 남주와 버금가는 서브 남주를 만들어 주인공을 좋아하게 만들고, 남성향 멜로는 보통 다수의 여자가 주인공을 좋아하게 만들어. 다수의 여자? 어쩌면 여기는 남성향 멜로의 세계관이 아닐까 하고. 남성향 멜로?
세계관 무슨 말이에요? 너 앞에 등장하는 여자는 모두 널 좋아하게 될 거란 거야. 이 세계에선 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